왜 그래? 나 밀라는 거 아니지? 오! 아. 아. 이게 이제 길이겠죠? 적은 아닌지 맞는지 모르니까 그냥 쏘자. 오, 왜 이렇게 많아? 지나가는 사람이야.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100골 들면 어때? 아, 추울까봐 따뜻하게 저기 불도 펴놨네? 불털이 다 타는 거 아니냐? 불 붙어서? 어, 길이 저렇게 뚫려있군요. 여기 내려가라고. 어, 니가 두목이야? 아, 여기 또 길이 있네. 야, 말이도 만들었네. 아니, 내려가는 거 맞지? 저기죠? 저거 타고 가는 거 저거? 가자. 가자. 왜 이렇게 느려, 너? 저기 뭐 있죠? 여기. 내가 또 밝은 건잘 보기 때문에. 하얀 건. 아, 좀 일찍 가자, 좀. 아, 왜 이렇게 어둡냐? 이 정도 시간? 저기 가는 건가 봐, 저기. 와, 더럽게 머네. 왜? 마음의 준비는 됐어. 또 나야? 아, 가자. 아, 조금 안 내키는데요? 뭔가 사기당하는 기분인데? 나 5,000원어치 한거 같은데? 여기까지 데려다 줬으면? 아, 그건 좀 너무 강도인가? 5,000원어치는 하자. 아, 이렇게 해야겠냐고. 춤추지 말고 올라가! 이게 리그모어가 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식하게 내려오는데 올라갈 생각 전혀 없죠, 지금? 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어떡하냐? 계속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볼까? 성능 좀 봐야지. 일단 니가 좀 싸워보고. 아, 이거 안 보인다. 오, 세네. 얘네들 따위한테 좀 아깝죠? 아, 열심히 잡아. 나 간다. 엘프제는 뭐 니가 주워 먹고 나갈길 가겠습니다. 와, 튼튼하긴 하네. 이런 맵이 제일 불편해. 아,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이씨. 제일 높은 데로. 어, 여긴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해놨네요. 어, 일단 저기 길이 있고. 여긴 왜 만들어 놓은 걸까? 위가 있는데 위는 딱히 뭐 없죠?
아무것도 없죠? 내가 잡아줘야 되나? 귀찮은 놈들. 내려가시고요. 야, 그만 내려가. 트롤을 지금 하산하고 있는 거냐? 아, 뭐야, 넘어졌어? 도움이 안 돼. 일어났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디서 앉으려 그래? 야, 내려가, 내려가. 아, 내가 잡자. 어우, 의욕이 안 나네. 너무 오래 했더니. 다 와봐. 이제 들어가면 되죠. 아, 갑시다. 아, 참고로 탈모들 옷 다 벗겨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오, 야, 웬일이야? 아우, 역시 무장 트롤이야. 잘 버티죠? 취소? 어, 잘 싸워, 잘 싸워, 잘 싸우는 것 같아. 이 정도면은 난 만족해. 어, 야, 딜도 세고. 개 잘 싸워. 그렇지, 그렇지. 어. 난 파밍해야지. 어, 뒤에 맵이 더 있나 보죠? 아, 아닌가? 아닌가 보다. 아, 깜짝이야. 뭐야? 아, 여기 모르겠는데? 아직도 못 잡았냐? 어, 보스였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어디 보자. 열쇠가 있는데 발가 잘 안 보이네요. 가지고요. 너 나가라. 아, 되게 단순하네. 이리 와. 먼저 가. 먼저 가. 야, 뭐야 그거? 아유, 놀랐잖아. 미리 뽑아둬야지. 야,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데? 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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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어, 열지마. 열지마, 얘기했어. 어, 굳이 열 필요 없잖아? 아이씨, 길이 저기네, 아이. 아이고, 좋아요. 투구도 가져가죠. 지금 소환하는 녀석이 하나 있단, 아, 야, 야. 오, 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다 죽여놨냐? 아니야, 아니야. 아직 그 너머에 네 마리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희끼리 싸워. 오. 셋 남았고요. 트롤이 잘 싸우네. 잘 데려왔네. 트롤 안 데려왔으면은 나 아직도 밑에서 힐하고 있었을 거야. 리그 뭐. 순아. 두고 일단은 좀 보고 가자. 아, 이제 잡아가서. 그렇지, 열어줘도 문 뒤에서 때리네. 비열한 녀석. 잘 배웠구만 아주. 겁먹은 적은 내가 처리하겠어. 야, 안 먹었다 야. 그렇지, 잘했구요. 다 똑같이 생겼네. 좁은 존어. 만능 열쇠.
이제 얘기를 나눠봐라. 얘기 먼저 나누죠? 맵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나랑 좀안 맞네요. 얼굴이 안 보여, 니. 단서를 찾자. 아씨. 아. 애매한데. 읽어야겠죠? 틸라 에이드리아스의 예언 마술사. 좁은 조로의 일지. 마법사였군요. 하긴 마법사 옷을 입고 있었죠? 문 뒤에서 맞아 죽었지만. 소환도 쓸라 그랬던 것 같은데. 1일째. 블랙 요새에 도착하여 임무를 개시했다. 부루마이 대사관에서 로즈 소녀에게 원본품을 도난당했으나 아직은 실험은 순조롭다. 우리가 만든 고도의 주조물이 복제품에서 어떻게든 복제에 성공했다. 이 데이드릭 아티팩트의 융합물을 군의 갑옷과 검으로 사용하여 적에 대해 최적의 텐션 너무 내려갔어. 방어와 공격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생산 개시에 필요한 추가 비용의 요구 서면을 보냈다. 7일째. 6일을 그냥 바로 넘겨버렸죠. 저 성가신 강부들 덕분에 바빠졌다. 그들은 숲 밖에서 발견되어 경비대가 경고하여 쫓아보내야만 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찰병을 두세 명 보냈다. 그들은 산 근처에서 금강맥을 발견하여 밖에 있는 녀석들 얘기하는 거죠. 광석을 운반하기 위해 정교한 목재 틀로 건조한 모양이다. 요새에서의 활동은 절대적인 비밀이어야만 하므로 그들을 접근시켜서는 안 된다. 제후가 자치령에 발각된다면 뉴 오도에 있어 치명적 사태가 될 것이다. 에이드리아스 장군에게 이 성관신 사태에 대해 진언을 보냈다. 13일째. 너무 보고를 띄엄띄엄 하는 거 아니냐? 에이드리아스 장군은 강부들이 처형을 지시했다. 우리 활동을 알아챌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 우리는 강부들이 만든 틀을 사용해 경비대를 데리고 강산으로 갔다.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했다. 그들은 제발 눈 감아달라고 애원했다. 웃기는 소리. 그들이 우리에 대해 떠벌리고 다니지만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우리 활동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다. 뭐 좋아. 모르는데 죽였다 이거죠. 25일째. 12일을 넘겼다고? 몇몇 산적들이 광산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다. 부하들은 틀을 정상까지 배치하기에 바빴다. 세 명의 산적이 숲에서 소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붙잡아왔다.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다면 이미 불었겠지. 그들은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그녀에겐 빠른 죽음을 선사하는 게 최선일 것이다. 요즘 다른 녀석들이 얌전하다. 그들에게는 친구가 스카이린 국경에서 틀이 부패 때문에 붕괴 사고가 휘말려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다른 성가신 심지어들을 쫓아내기에 편리할지도 모르겠군. 28일째. 금실군이 와서 목재틀을 타지했다. 저는 처형할 셈이었으나 이제부터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채굴한금을 지불하도록 원만하게 교섭을 진행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자를 잡감독관으로 임명했다. 애초에 그들은 소극적이었으나 다른 선택지가 죽음불이라는 것을 깨닫자 금세 합의했다. 이 금은 블랙 요새에서의 활동 자금의 보탬이 되겠지. 30일째. 에이드리아나 내 사랑, 얼마 너를 만나고 싶었는지라고 합니다. 별 내용 아니죠. 그냥 적은 녀석들이랑 어떻게 잘 타협을 해서 우리 자금을 보충하고 있다. 이런 니 소리냐? 아, 놀랐잖아. 별 내용 아니었습니다. 나가죠. 대화하고 나가야 되니? 이건 뭐야? 계획이야. 저거 보고 있어. 아, 왜 이렇게 뭐 주는 게 없냐? 뭐 물론 좀 줘야지 나도 기분이 좀 좋지. 소울잼이라도 주던가, 보석을 주던가. 하긴, 아, 금광석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금괴라도? 아, 너무하네 진짜. 뭐 얘네가 다 처분했겠지만. 어떻게 너랑 대화하면 되니? 아이고, 야, 이렇게 보니까 되게 똑똑해 보인다. 썸네일 각인데?